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바빠서 이것저것 마무리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것들을 좀 다듬고 그렇게만 해놓고 사실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좀 빨리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디오를 못 만들고 이메일로만 답변해드린 질문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뭐 간단하게 캐주얼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쉽게 찍어서 이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 주시는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질문도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을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뭐 데이터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업에서 데이터 시각화 툴을 어떤 걸 써라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뭐 지금까지 데이터 시각화는 뭐 R로만 해보고, R 쓰시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다른 툴을 써보지 못해서 뭐 예를 들면 태블로라든지 뭐 R로만 시각화 할줄 알아도 상관없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들은 좀 여러 가지 다른 앵글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던져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은 데이터 비즈라는 게, 그러니까 흔히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비즈 이런 게 이제 해외 같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많이 스페셜리스트가 있죠. 딱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툴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숫자 랭귀지를 사람의 시각 랭귀지로 변환시켜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이머징,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머징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다양한 툴 같은 것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툴에서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자체를 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켜가지고 그냥 다 만드는 거죠. 이렇게 프롬 스크래치로. 그럴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다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가 뭐 도시, 건축, 혹은 뭐 이렇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과정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간주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제 데이터 뭐 스태티스티컬 러닝이라든지 뭐 어떤 결과들, 어떤 엑스큐션 했을 때이 결과들, 혹은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하기 전에,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하기 전에 어떤 그 프리프로세스 단계로 어떻게 이 데이터가 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아웃라인 어디에 있는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압축을 해야지 좀더 효율적으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단 말이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그 과정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서드 파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좀 거칠게라도 일단 답을 드리면은, 뭐 이거 써라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물론 이제 회사를 내가 지원하려고 하면은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오픈GL 할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D3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거기 플랫폼에 제공되는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써라 하는 것들은 이제 아예 초기부터 이렇게 명시를 해 놓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뭐 머신러닝을 하거나 뭐 스태티스티컬 러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을 한다면 뭐 매플롯립이라는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아니면 뭐 R을 쓰시니까 R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되게 지네릭한,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스 할때뭐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흔한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뭐바 차트를 만든다든가 스캐터 플롯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하게 쓰는 익스플로네이션 쪽이니까, 그 데이터를 탐색하는, 탐험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데이터 시각화를 현업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정해주겠죠. 자기네 쓰는 플랫폼들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제 정해주는데,
굳이 내가 쓰고 있는 그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포커스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간다고 친다면. 근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된다고 친다면 플랫폼을 되게 많이 따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블러라는 걸 이제 명시해 줬는데 저는 이걸 안 써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왜그 뭐라고 얘기하죠? GUI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제 그 키보드 도스 시절 막 이런 거에서 이제 윈도우즈로 넘어가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넘어갈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건다 컨트롤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건 컨트롤할 수 없다. 이런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타블로 같은 경우는 몇개 되게 지네릭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폼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어느 정도 트윅할 수 있지만 가령 여러분들이 뭐 오픈젤 혹은 웹젤 아니면 뭐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D3 이런 걸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보다는 더 약하게 이제 약하다기보다는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적어지겠죠. 그 대신에 되게 빠르게 편하게 일정 이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면 태블릿 자체가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두시면은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내가 이런 거 이런 기능들을 할수 있어. 이런 툴들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직장 취직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똑같이 하는 그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보다도 난좀더 창의적이고 이런 데이터셋 내가 다뤄봤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거 하는 게좀더 좋았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로만 시각해도 상관없냐고 물어봤는데 물론 상관없죠. 예.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 포인트가 뭐냐를 봐야 돼요. 알로만 시각해도 상관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엑셀이 편하잖아요. 엑셀로 시각화 다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엑셀 쓰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데이터들을 자기가 익힌 툴이고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 파이 차트도 그리고 바 차트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그 엑셀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특정 부분에서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뭘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지금 이게 질문 주시는 분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학생분이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우선은 여러 가지를 공부해 놓는 게 도움이 되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내가 제일 잘하는 도메인은 계속 유지시키고 이제 그 내가 제일 잘하는 그내 전문 영역을 서포트할 수 있는 영역들은 시간을 두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이게 지금 평생 할것 같지만 한 5년 주기, 3년 주기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예. 시간이 점점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지식이 점점 빨리 늘으니까 경쟁자들도 많이 생기니까 하나만 갖고 계속 한다? 그렇게는 그거는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인 것 같고 계속 변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패러다임이 이렇게 가니까 이걸로 딱 가고 그 다음에 발판 삼아서 앞에 이런 게올것 같으니까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 놔서 스위치하고 스위치하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펼쳐야지. 여기까지만 되겠네, 저기까지만 되겠네. 이거는 지금, 딱 당장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질문 주시는 이 분의 어떤 그 스케일을 놓고 보면은 계속 이제 살아가셔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공부하는 게 좋죠. 사실 전 이런 부분도 또 하나 고민거리로 던져주고 싶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어떤 데이터에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써야 되냐, 왜 써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툴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질문을 약간 제가 바꿔서 역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여기서 어떤 키가 있었을 경우에 이 키들을 어떻게 좀더 이렇게, 맥시마이즈 시켜서 어떤 내 의견을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 인사이트를, 이 부분을 딱 핀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던가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거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개인적인 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다면 개인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되게 다양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다른 그 컨텐츠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루이맵이에요. 루이맵. 루이맵. 루이맵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0부터 1, 미니멈, 맥시멈 어떤 그 데이터들의 어떤 레인지가 있다고 친다면 이 레인지를 다른 레인지에다 매핑하는 거예요. 매핑. 뭐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루이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어떤 펀드멘탈을 한두 개를 이해를 하고 있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뭐 굉장히 로우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보잖아요. 그럼 다 50보 100보예요. 다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 똑같아요. 정말 간단해요. 정말 숫자를 어떤 예를 들면 파이 차트냐 아니면 스캐너 플롯이냐 아니면 무슨 스택 바 차트냐 뭐 되게 많잖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믹스드된 그러니까 뭐두개세 개가 엮여 있는 혹은 인터랙티브 이거를 클릭을 하고 저거를 클릭했을 때이두 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고 그러니까 단순히 툴을 만들고 시각화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조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특별히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좀 펀드멘탈을 이해해 놓으면은 솔직히 이제 태블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하이 레벨. 그러니까 엑셀 같이 표 넣고 그러니까 숫자 넣고 딱 하면 딱 나오는 뭐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D3. D3 많이 들어보셨을 것. 데이터 드리븐 도큐멘트인가? 하여튼 뭐 저도 옛날에 좀 썼었는데 D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중간 레벨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친구가 스탠퍼드에서 논문으로 이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 작업하면서 만들었나? 어쨌든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리졸브 돼 있고 그다음에 엔드 유저가 데이터를 넣고 그 특별하다기보다도 그거에 어떤 신택스를 맞춰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면 자동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더 로우 레벨은 여러분들이 뭐 캔버스라든지 HTML 캔버스라든지 제가 그 강의 올려놨죠. 아니면 그뭐뭐 도움을 이용한다던가 DOM, HTML 엘리먼트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WebGL 내가 만약에 CAD가 편하다, 그럼 CAD로도 여러분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수 있어요. 놀랍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그라스호퍼로도 비주얼라이제이션 가능하고. 사실 다, 웬만한 툴들은 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가능하거든요. 왜? 결국 화면에 뭔가를 그려야지 우리 인간이 알거 아니에요. 화면 안 그리면 모른다니까요. 숫자를 뿌리는 것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포함시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이 레벨, 뭐 중간 레벨, 로우 레벨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그 하나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그 하나의 키, 그 키, 그 리맵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도는구나, 저렇게 도는구나 하면서 단순히 툴을 이용하는 엔드 유저의 관점보다도 내가 이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엔진 소리 들으면서 아 여기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아 여기는 어떻게 좀 엔진오일이 갈아줘야겠구나, 뭐 아니면 뭐, 뭐 좌측으로 들때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느낌이 좀 이상 이런 감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두 개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한번 드려보고 좀더 직접적인 어떤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이제 D3라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쓰고 또 많이 이걸 가지고서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 스페셜리스트들 많이 봐서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우버가 있는 친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디 신문사가 있는 친구들도 보니까 D3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라이브러리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가끔가다 뭐 렉처나 워크숍 할때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 D3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굉장히 많은 갤러리들이 있어요. 사실 그 갤러리들과 그 이그잼플들이 쭉 한번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웬만하면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D3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랜덤으로 드리는데 질문을 계속 지금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D3라든지 뭐 캔버스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오픈젤 관련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뭐 자르고 붙이고 프로세싱하고 할때 다이나믹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데이터를 뭐 JSON이라든지 XML 혹은 뭐 CSV 파일로 갖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하는 그런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 질문자처럼 그 내가 실제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때그때 하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뭔가 수정을 하고 할 경우에는 내가 쓰는 뭐 matplotlib 그러니까 파이썬을 쓰시게 되면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뭐 numpy를 이용 혹은 panda를 이용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matplotlib라는 라이브러리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알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알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뭐 비슷하겠죠. 알도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 화투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내가 D3라든지 이런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프로세스가 되게 컨티뉴스한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아, 이 컬럼이랑 이 컬럼이랑 비교해 볼까? 다시 비교하기 위해서 파일을 갖고 와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시각화시키고 다시 갖고 와서 귀찮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실시간으로 이제 따다다닥 그 안에서 한번 엑스큐션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때그때 이제 프로세스하는 게 그때그때 프로세스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정확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팔로우업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